폐담의 머리 접합선을 수정하는 방법. 저는 지금 접합선 수정을 해놨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막혀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막혀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막혀있어요. 접합선 수정을 하기 전에, 요 뒷부분에다가, 보이시죠? 여기? 요 프라판 하나 붙어있는 거. 요 프라판으로 뒤를 막아요. 뒤를 막습니다. 여기 프라판으로. 이 뒤를 막아주고요. 지금 여기 반투명한 요게 프라판입니다. 프라판으로 뒤를 막고요. 요 뒤를, 여기를, 여기 스핀인데 스핀을 요만큼을 따줍니다. 반을. 마치 C형 가공하듯이 뒤를 따줍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따주고, 무수지를 흘려넣기 해서 접합선 수정을, 접합선을 딱 붙여줘요. 파츠 두 개를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이 다 되고 나면은 나중에 도색을 다 하고 작업을 다 끝낸 이후에 요 녀석을 끼워야 되는데요. 이 투명한 파츠를 끼워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 있으면은 절대 때려주기도 끼울 수가 없어요. 끼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을 땁니다. 어디를 따느냐? 제가 매직으로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매직이 없냐? 뭐 차점 없어? 마시는 대로 그냥 먹던 펜으로. 자, 여기 요 부분을 따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절개를 하면 돼요. 보이시죠? 검은 선. 그러면은 니퍼로 여길 땁니다. 이렇게 절개를 해줘요. 그리고 남은 부분 여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색을 다, 여기 클리어 도색을 다 하시고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접착제를 발라서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끼워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끼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을 도색을 다한 이후에 이 뒤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넣으면 돼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서 C형 가공하듯이 여기를 따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돌기가 있는데, 돌기에 접착제를 바르고요. 이렇게 넣고 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정을. 요게 퍼스트 건담, 버카도 마찬가지고 폐담, 옥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접합선 수정을요.